안녕하세요. 순이의 의경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180번째 시간이고요.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일자 나왔던 뉴스이고요. 뉴스 내용은 보시면은 캐나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캐나다 양하고 염소 농사에 대한 기회 내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Has the time come again for Canadian producers to go deep into sheep? 그 양 농사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양하고 염소는 좀 괜찮은 좋은 동물이다. 도전 가능한, 이제, 뭐, 비스트가 더 짐승이라는, 야수나 짐승을 얘기하는데, 동물로 얘기하고, 이게, 농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 농부에게는 아주 괜찮은 도전의 기회인 동물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작성한 사람은, 뭐, 브렌다, 스퀘어,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양 제목에는 양이 있지만 실제로는 양하고 염소에 대한 내용을 캐나다에 대한 전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유사한 걸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이 양이고 이쪽은 얘네들은 염소로 보입니다. 앞에 네 마리 요거 요 뒤에는 양이고요. 캐나다의 인구는 문화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에 대해 가지고 많은 수요를 만족시켜야 되는 필요성, 수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농장의 부활이 양과 염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만들었는데 캐나다인들은 양과 새끼 양, 그 다음에 머튼, 성축 양, 염소 고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품에 대한 고기에 대한 고기나 뭐 관련된 제품에 대한 많은 수요는 있다. 캐나다는 필요한 새끼 양고기의 40% 정도만을 생산하고 있다. 60% 정도는 뭐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변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고기에 대한 리더, 필요,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양은 많은 메뉴, 그러니까 캐나다에 많은 캐나다에서 많이 원하는 나타나는 고기인데 양은 한때 뭐 우리의 역사에 그다란 뭐 그다란 역할을 했는데 뭐 새끼 양고기, 성축 양고기, 뭐 라놀리 모르겠고 페트 지방, 울, 뭐 털, 오직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농부들인데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모든 군인들은 food attest, 그러니까 머튼, 양고기 전골 요리, 스튜를 다 맛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캐나다 인구는 1030만이었는데
1930년대 같으면은 우리 일제시대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 인구가 캐나다는 1030만이었고, 거기에 약 3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캐나다 농장에 있었다. 300만 마리 이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날 캐나다의 이제 양 숫자, The flock today 이죠. 81만 4천 마리, 뭐 300만 마리 넘게 있다가 줄어들었는데, 2017년도에 81만 4천 마리고, 그게 9,390개의 농장에 흩어져 있다. 한 80마리 평균, 80~90마리 정도 한 농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는 10억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있는데,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를 양을 키우고 있냐면은 146밀리언 헤드, 그러니까 1억 4,600만 마리의 양이 중국에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이 호주, 그 다음이 인도, 인디아, 그 다음이 이란, 다음이 뉴질랜드, 그리고 what was formerly 공식적으로 수단인 순인데, 현재 수단은 뭐 수단과 남수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양을 키우는 나라의 순위가 중국, 호주, 인도, 이란, 뉴질랜드, 수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램, 어린 양고기하고 머튼 양고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식으로 사용되는데, 뭐 우유를 유양, 뭐 젖양, 염소, 그리고 낙타 등이 뭐 일부 이제 노매틱이나 아이슬레이트 좀 고립된 지역 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많은 새끼 양과 양을 먹는 사람들은 몽고 사람인데, 얼마 정도 소비를 하냐면은 연간 1인당 50kg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이슬랜드, 그 다음에 그리스 순으로 양고기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1인당 양고기를 50kg 이상을 연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은 어린 비기닝 투 어프리시데이트, 그러니까 양고기나 양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어쨌든 간에 염소 고기 소비와 염소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로잉. 양은 캐나다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염소 고기하고 염소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염소 마리 사육 두수는 23만 마리고, 캐나다 농장은 5,627개 농장에 흩어져 있다. 그 정도면 전 잡고 4,50마리 정도 한 농장당 키우는 걸로 보입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 농장이 추가되는 걸로 보이고요. 2017년도 우리나라 염소 숫자가 한 35만 두 정도가 대략 통계에 잡혔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23만 두 정도의 5,627 농가가 염소를 키우고 있다. 한 가지 부러운 점은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별로 잘안 나오는데,
이런 통계 자료가 아주 정확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아주 좀 쉬운 그런 게 참 매우 부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됐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염소고기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쉽게 얘기하면 뭐 가장 염소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일단 차이나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거의 인구 숫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수단, 그리고 남수단 으로 되어 있는데 뭐 먹는 양으로 보면 그러는데 The largest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가장 많이 먹는 소비하는 나라는 수단이다. 수단에서 염소고기를 1인당 가장 많이 먹는다라고 했고 수단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수단의 염소 마리수는 4,300만 마리를 초과하고 있다. 넘어간다. 참고로 밑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 수단이 1인당 얼마를 먹느냐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져온 게 있습니다. 좀 들어 내려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뉴스 중에 하나 제가 스크럽 한 것 중에 This meat could save us but we are too afraid to eat. 염소고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염소고기 먹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Quote the count of about 6% of red meat consumption. 그러니까 염소는 전 세계의 붉은 고기, 레드밋 붉은 고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인당 소비하는 무게는 1.7파운드. 그러니까 0.45359 하면 뭐 1kg가 조금 안 됩니다. 인당 소비 양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염소고기를 소비하는 나라는 수단인데, 수단은 where 8.6파운드, 그러니까 연간 인당 8.6파운드의 염소고기를 소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 비스트 테크 고스, 그러니까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염소고기를 먹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1인당 연간 3.5파운드를 드시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단에서 가장 많이 먹는데 인당 먹는 양이 약 4kg, 8.6파운드, 뭐 3.9kg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0.45359로 뽑혀지면. 그래서 수단이 가장 많이 염소고기를 먹는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고기나 염소고기가 먹기는 좋지만 좋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반추위 동물들은 그러니까 잡초 제거, 위드 컨트롤이나 뭐 사료에 대해 가지고 사료 관점에서는 잘만 관리되면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염소가 이제 마지널 랜드, 한계찬, 한계지 뭐 이런 정도의 땅에 가치를 부여를 해주고 양과 염소는 새로운 농부, 새로 시작하는 농부에게 심지어 뭐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의 땅에서도 염소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기가 좋다, 키우기 좋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파트,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적은 원가 비용과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 적은 원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땅도 뭐 스몰러, 작은 땅만 있어도 뭐 되니까 염소 농사인들은 좋다.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캐나다에서 아마 레인지 워즈 해가지고 농부들, 양 가진 농부들하고 뭐 소 키우는 농부들 간에 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피스 오브 레드 오션.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는 뭐 염소농사나 양농사를 출발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막 안 미치는 것만이 이게 안 미치는 것은 대개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양과 염소가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야기를 시킨다. 올폼을 뭐 이런 얘기고 양들이 먹을 자리를 뚫고 나가지고 뭐 이런 일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하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축이나 종빈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사, 그러니까 농사라도 이거 같으면은 뭐 축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유전자 선택, 그 다음에 방목,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경험이 있는 아주 경험이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코스트, 원가하고 접근 방법.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만드는 가공업자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사는 시장과 고기 가공업자 있는데 어떻게 이제 잘 그 팔고 비용을 줄이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를 잘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choosing to sell them, 그러니까 새끼 양들을 팔기 위해 갖고 선택하는 것은 무게에 대한 목표치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selling director, 직접 소비자인데 판매하는 것이 무게하고 퀄리티, 품질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직판은 무게하고 품질에 달려 있다.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 처음 시작하는 농부는 100마리의 암컷이나 종빈, 종자 어미를 가지는 게 아주 낭만적일 수도 있고 그렇는데 대열할 200대를 각각 섞여 200마리의 도체, 이거는 뭐냐면은 도축한 200마리 정도는 냉장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그러니까 내 고기를 사갈 사람이 필요할 때까지는 나름 멋있게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0마리 정도를 도축을, 100마리 정도를 키우면은 연간 제가 볼 때 한 200마리 정도가 고기로 나오니, 그러려면은 냉장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 바이어, 그게 에이전트가 되든, 커스터머가 되든, 직판이 되든,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직판, 직접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냉장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100마리를, 암컷 100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like vegetable production. 채소 농사처럼 프로덕트가 이제, 만약에 제품이 썼거나 또는 판매가 바로 다이렉터, 소비자인데 직판을 할 경우에 냉장 시설은 아주 필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염소고기든 양고기든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에 직접 판매, 직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건 뻔한 얘기지만은 이게 대부분의 이제 농부들이 좀 관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직판을 하지 않고 중개인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유통상인을 인대 파는 사람들은 굳이 냉장 시설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농장을 가지고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프리지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필수입니다. 냉장, 냉동 시설. 냉장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인허가를 거쳐가지고 업을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리프리지레이션이 아주 필수이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은 이걸 뭐 제가 굳이 아주 집중을 하는 이유는 농장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농부들, 어떤 농부들을 특별히 좋아하냐 하면은, 원즈 후캔텔뎀 어바웃. 그러니까 제품에 관해 가지고 제품에 관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이제 소비자인데 직접 주는 건지, 쉽게 가면 누가 생산했는지,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소비자인 나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러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농부들을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고, It may seem dramatically slow as 시작할 때는 뭐 천천히 뭐 시작이 되지만 아주 막 짜증날 정도로 천천히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커넥션, 릴레이션십, 소비자와 관계라든가 연결이 잘 이루어질 경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것이 시작하는 것은 뭐 쉽지가 않고 그러하지만 반드시 고객과의 관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고기를 소비하는 고객과의 관계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 필수다, 머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 가지 정도 직판을 하려고 하면 요세 가지 어떤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This holds true in relation with the process. 물론 이것은 뿐만 아니라 가공업자, process,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고기를 가지고 가공하는 업자하고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동일하게 신뢰, 커넥션하고 릴레이션십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nviting feedback on carcass quality and idea of where improvements can be made and perhaps. 뭐 이거는 제품의 차별화, 우리 아니 농부가 생산한 제품, 고기, 염소고기, 양고기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차별화가 돼 주면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새로운 이제 농사를 농업 뭐야 새로 염소나 양을 키운다는 것은 5억 명 정도의 스몰 랜드홀더, 조그마한 땅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그들이 지역사회에 귀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 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가 먹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통계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양과 염소는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걸 시작하는 사람인데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종종 아주 절망을 뭐 절망적인 것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의 꿈을 꾸는 농업 파밍 드림의 충족에 대한 하나의 길이 안될 수도 있다.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게 농업을 꿈꾸는 사람,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귀농을 꿈꾸는 사람인데 행복이나 그게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곤충도 가축으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댓글한 게 이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양하고 염소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 달려 있지만 많은 이제 이점들이 있는데 뭐 밀크 우유라든가 고기, 굴, 모직 뭐 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주로 이제 뭐 밀크하고 우유하고 고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뭐 많은 이점들이 있다. 뭐. 그 다음에 As our Canadian culture shift, 그러니까 캐나다, 우리 캐나다의 문화가 변하듯이 이러한 tasty protein, 그러니까 맛있는 단백질,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들은 보스 두 가지인데 보스 AMB인데 바람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 농사가 지금 현재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앞으로 있어줘야 될 만한 바람직한 축산업이다, 업종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eason enough to conclude that opportunity awaits new and established farmers in Canada.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농부들인데 기회가 있는 이유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그러한 이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게 뭐 내용을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해석이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또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보면서 염소 농사나 양 농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이점이 뭔지 그러면 유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베이식 룰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중인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